이제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. 두 분 이혼하세요, 당장. 여보!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하지만 건방 이게 어디서! 너 뭐하는 거야?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? 제가 여태까지 갚은 빚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? 서른이 넘도록 적금 하나 못 들고 생고생했던 걸 아버지 뭐 했는데요? 갚아주지 말라고 했잖아. 네 엄마 돈 욕심 못 막는다고!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?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셨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? 세진아. 할머니,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큰 사모님,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. 어렸을 때까지 찌르던 사람들한테 거짓 취급까지 당했다고요? 내가 그 집에서 떨어지는 꽁꽁을 받아먹겠다고 고개 조아릴 때 아버지 어디 썼는데요? 아버지는 뭐 하셨냐고요? 내 뜻만 앞세우느라 너를 못 챙겼다. 미안하다.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. 이제부터 나도 내 뜻대로 살 거니까. 제발 내 말 좀 들어. 네 엄마처럼 화려했던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결국 사람만 망가져.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분수에 맞는 거야? 지금 분수라고 하셨어요?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사는 게 분수라는 거예요? 당장 나가세요. 저 돈은 아버지랑 못 사니까 당장 나가요! 세진아! 그 여자만 안 나타났어도 저 그 집 사람이에요. 어떻게든 그 자리 돌아갈 거예요. 뺏긴 거 도로 되찾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발! 나가서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. 돈은 제 앞길 막지 마시라고요. 네 앞길을 막아? 내가? 그걸 이제 아셨어요? 세진아, 괜찮아? 아버지랑 이혼할 거지? 그것부터 말해. 응. 근데 엄마 그 돈 줄 거야?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. 그럼 돈...